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보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21439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12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은 이제 종근당 내에서 종근당 그룹 계열사가 되겠고요. 종근당 내 이제 계열사가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원료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낸 이제 원료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종근당이나 이런 데다 공급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 12월 달에 주가가 크게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종근당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제 이상까지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또 실패를 했고, 대신에 이제 임상 3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종근당이 코로나19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받게 된다면 그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원료 의약품은 누가 공급할 것인가? 바로 경보제약이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들, 종근당의 나파벨탄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부각이 됐었고, 그랬을 때그 약을 만들기 위한 원료 의약품 공급처로 경보제약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12월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쉬어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작용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곧바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죠. 조건부 승인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좀 내려온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12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주가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으며,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의 이런 이제 제한적인 반등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출현이 됐습니다. 물론 이 하락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락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런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적인 저점 타이밍은 이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이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단을 매도 자리로 본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워낙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한동안 또 리뷰를 안 하다가, 이 종목이 지난번에 조건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이걸 뚫었어요. 뚫고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 하락에 종지부를 찍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실패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한 자리라고 봤거든요. 다만 이제 그 실패 여파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서 이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이제 쌍바닥 그림이 만들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이 13,000원대 근처에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밀리면서 이전 저점 수준인 한 11,500원 정도인가요? 이 정도까지 좀 밀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거죠.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키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서 하나의 이제 반전형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의 전환인데요. 이때 이제 돌파를 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 과정을 통해서 재차 이 상단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이건 뭐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게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바로 이탈하는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상승을 통해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음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항대나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는 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죠. 양봉이 나와줘야 매수의 힘이 강한 거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뭐 돌파돼 있는 상황이고 선에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내일 수요일 정도까지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양봉을 좀 만들어내거나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만 않는다면 돌파 이후 하루 이틀 3일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내일까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이제 양봉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제는 12,000원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다시 슈팅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또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12,100원인데요. 내일 양봉 하나 정도 좀 박으면서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유지시켜주면 이제는 12,000원을 기점으로 재차 이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11,500원이 리스크 관리 가격이 되겠고요. 1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저점이 또 갱신되는 거니까. 그래서 12,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양봉 하나 좀 떠준다면은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추세 전환 이후에 추세를 전환 이후에 올라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리스크 관리 가격은 이전 저점인 한 11,5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때 갭을 좀 메우러 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떤 이슈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 종목이 그나마 긍정적인 건 최근에 이 바닥에서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게 한 11,500원대 근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종목만큼은 11,500원대에서는 누군가는 좀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고, 동시에 11,500원에서 거래량도 들어왔고, 주가도 5일선 위에 머물러 있고, 동시에 추세선도 뭐 완벽히 넘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추세선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까지만 이 구간을 좀잘 버텨준다면 앞으로 이 12,000원대가 좀 돌아나갈 수 있는 단기적인 또 매수 포인트도 좀될수 있고 쌍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한 13,500원, 한 13,000원대 초반대 정도 봐야 되겠네요. 한 13,200원이나 뭐이 자리를 뭐 1차적인 저항대로 봐야 될것 같고, 2차적으로는 뭐갭 메운다고 치면 한 16,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대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2차적으로 16,000원대 정도나 15,000원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이제 쏠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번 주가 추세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쌍바닥도 만들어내면서 이전 저점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가운데 12,000원대에서만 머물러 준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돌아나갈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종근당이 임상 3상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3상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승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계획대로 승인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3월 8일 날 종근당이 임상 3상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4월 초중순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하락을 끝내고 추세 전환하는 초입이고
단기적으로 봐도 추세 전환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좀 잘 버텨준다면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한 번 정도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되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